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시즌에 좀 2021년 시즌을 앞두고 수비적으로 좀 주의해볼 만한 팀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면 작년 정규 시즌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규 시즌으로 제가 이제 각 부문별로 스탯을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실점이랑 허용 야드인데요. 뭐 이거는 뭐 굳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턴오버로서 기회 창출 능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스탯이고요. 네 번째는 서드다운 컨버전이라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좀 얼마나 수비가 좀 힘을 발휘하느냐 요걸 알아볼 수 있는 스탯이에요. 그리고 5, 6번은 이제 패싱 허용 야드 쿼터백 압박에 대한 스탯인데 이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패스 수비와 관련된 스탯들이고 마지막 7번째, 8번째는 러싱 허용 야드 그리고 플레이당 러싱 야드인데 이거는 반대로 패스가 아닌 러싱 부분에서의 수비 능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스탯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즌 기준으로 여러 팀들의 각 분야의 기록인데요. 탑5를 먼저 하려고 보니까 탑5 이전에 조금 먼저 알아볼 만한 팀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첫 번째로 언급할 만한 팀은 바로 워싱턴 풋볼팀입니다. 이름이 아직도 어색하긴 한데 8개의 카테고리 중 탑5에 3개 그리고 탑10에 5개에 들어갔는데요. 2020 시즌에 1선 수비수 4명 모두 1라운드로 구성되어가지고 탑5에 들만한 뭐 종합적인 탑5에 들만한 수비 스탯은 아니었지만 아주 준수한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명수비 코치인 잭 델리오를 중심으로 아주 끈끈하고 단단하게 경기를 풀어나갔고 여기에 이번 오프시즌은 1라운드 픽으로 라인베커 거기다 준수한 주전급 정도 되는 코너백 윌리엄 잭슨을 벵갈스로부터 데리고 왔습니다. 2021 시즌 팀의 최강점인 1선 수비수들이 모두 다 25 이하로 굉장히 어리고 주요 선수들 또한 모두 다 어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즌 후반부에 탑5의 3개 부분, 탑10의 6개 부분으로 어느 정도 후반부에 갈수록 기세를 끌어올렸다는 것도 21 시즌을 좀 기대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만한 팀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과거 레이븐스에 잘하던 수비 정체성을 회복하는 듯 2020 시즌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전년 대비 수비가 많이 나아졌는데요. 실점과 허용야드 패싱 그리고 러싱 두 부분에서 모두 고루고루 탑10에서 탑5에 드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만 1선에서 주된 섹 스페셜리스트이자 뭐 맷주돈을 비롯해 여러 선수들을 좀 잃었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좀 들어갔다는 게 다음에 레이븐스를 조금 걱정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좀 또 하나 좀 언급할 만한 거는 총 시즌 기준으로는 탑5에 3개, 탑10에 6개로 아주 준수해 보이는 기록을 거뒀는데요. 후반기 그러니까 9에서 17주 기준으로는 비슷한 부류의 스탯에서 탑5가 0개, 탑10이 단 2개에 불과한 게 이 팀이 후반부에 좀 그러니까 지금과 가장 근접한 후반부에 기세를 좀 못 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스탯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러모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언급할 팀은 시애틀 시호크스입니다. 시애틀 시호크스의 감독 피트 캐롤 역시 리전 오브 붐이라는 NFL 역사에 남을 강한 수비를 구축한 명감독인데요. 2020 시즌에도 리그 내 정상급 라인베이커인 바비 와그너 그리고 새로운 생머신인 자말 아담스를 기반으로 꿋꿋하게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1선 수비에 마땅한 네임드 슈퍼스타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자말 아담스가 패스 수비에 있어서 스페셜하지 못한 모습이 몇 번 노출됨에 따라 탑5 안에 들만한 성적은 못 거뒀지만 그래도 여전히나 기대되는 팀이네요. 다음으로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인데요. 콜츠의 경우 버커니어스에 비견되는 유일한 대러싱 수비 스페셜리스트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허용야드와 턴오버에서 탑10에 들고 있으며 러싱 대비 수비는 리그 2위입니다. 이 팀의 경우 리그 최고의 라인베크 중 하나인 다리우스 레너드 그리고 특급 라인맨 드포레스 버크너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1선 수비진. 비록 2021년 오프시즌에 몇몇 선수를 놓치긴 했지만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1선 수비수로 뽑으면서 내년에 수비적으로 좀 더 탄탄한 모습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버팔로비 있습니다. 빌스의 감독 숀 맥도맷도 수비 코치 레슬리 프레이저랑 2017년부터 손발을 맞추면서 아주 짠물 수비로 리그의 유명세를 타는데요. 올해는 시즌 초반 공격 쪽에 힘을 많이 실어서인지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에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수비적으로 큰 인상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텝 부분에서 뭐 탑5, 탑10의 턴오버 단 한 개 부분에 들었을 뿐인데요. 그럼에도 오늘 언급하는 이유는 이 팀이 시즌 후반부에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리그 정상급 코너백인 트레디비우스 화이트를 중심으로 전년도 19년대 수비기량을 팀이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후반부 기준으로는 탑5가 3개 부분, 탑10이 5개 부분에나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누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타 플레이어들 그리고 감독 코치진의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후반부의 기세를 끌어올린 경험 삼아 21시즌에도 좀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